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3과목이고요. 위험물 성질 및 취급입니다. 41번에 다음 위험물 중에 보액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보기에서는 1번에 있는 황린이죠. 황린은 왜 물에다가 보호하냐면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서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보관을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그다음 보기에 없지만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이황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화학식은 CS2가 되겠는데, 자, 이 물질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황화탄소를 공기 중에 노출시켜서 산소랑 반응하게 하면 C가 O를 만나서는 CO2가 발생하지만 S가 O를 만나면 SO2라고 하는 이산화황이죠. 얘가 바로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료 위험물 중에 이황화탄소를 왜 물에 보관하는지 물으면 그 이유는 자연발화방지 아니죠. 가연성 가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가 위험물 중에서 물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보관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42번. 다음 제4류 위험물 중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연소 범위. 연소 범위는 보기 4개를 먼저 보세요. 보면 휘발유와 아세톤의 경우에는 제1 석유류죠.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은 특수 인화물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위험한 것이 특수나물이니까 답은 1번하고 2번 중에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 휘발유는 연소 범위가 1.4에서 7.6%라는 것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아세톤은 2.6에서 12.8%라는 부분도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는 화학식이 CH3, CHO라고 해서 4.1에서부터 57%의 연소 범위를 가지게 되고 산화프로필렌의 화학식은 CH3, CHO, CH2인데 얘는 2.5에서 38.5%의 연소 범위입니다. 자, 우리 사료 위험물 중에 특히 특수인화물들은 반드시 연소 범위를 암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특수인화물 중에서도 가장 범위가 넓은 건 아세트알데히드입니다. 오히려 디에틸에테르보다도 더 넓죠. 얘는 1.9에서 48%니까 빼주면 훨씬 더 넓고요. 이황화탄소의 경우에도 1에서 50%이기 때문에 얘가 더 넓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외워둡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연소 범위는 가장 넓더라. 답은 1번. 43번은 이황화탄소를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왜 물에 넣습니까? 가연성 전기죠. 얘가 아까 SO2라고 하는 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발생 방지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44번에 황린의 연소 생성물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황린은 3류 위험물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로서 화학식이 피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소한다, 산소로 태운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P와 O가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P는 플러스 5가 원소라 산소한테 숫자 5를 주게 되고, 산소는 2가 원소라 숫자 2를 주게 되어서, 이름은 뒤에서부터 숫자 5, 산소의 산, 화를 넣고, 이 되겠죠. 얘는 백색 기체라는 부분도 문제는 자주 거론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의 오산화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1번에 있는 3황화인은 화학식이 P4S3죠. 얘는 2류 위험물에 속하는 위험물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인화수소는 PH3라는 것인데 얘는 인화칼슘이죠.
얘는 인화칼슘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Ca2P3 인화칼슘 금속 인화물의 경우에 물과 만났을 때 이 금속이 물의 수상기 OH를 떼가면서 숫자 2가니까 2를 추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것이 포스핀 또는 인화수소라 불리는 기체입니다. 얘는 맹독성이기도 하고요. 또 가연성이기도 한 기체가 되겠죠. 그래서 황린 연소와는 상관이 없고요. 5황화인도 그것도 P2S5라고 하는 3황화인과 같은 품명에 속하는 황화인이라고 하는 이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